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좋은 세상입니다. 방금 스님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북극성 3 이제 저희들 역학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그걸 저희들이 동영상 7개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사실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거 다 보셔도 되지만 이제 너무 내용이 길고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스님한테 필요로 한 거 저희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스님한테 요는 게 이제 포교나 방편을 위해서 필요할 거다.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스님하고 이제 맞으시면 뭐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 안 맞으시면 뭐 다른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다른 걸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 북극성 요런 아이콘이 이제 컴퓨터에 USB로 해가지고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다 하면 요거 설치하고 나면 USB는 없어도 되죠. 예, 한번 프로그램을 제가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하얀 게 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쳐야 됩니다. 만약에 김효순 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치고 엔터키 생일을 1966년 5월 3일 그다음에 시가 미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주를 치면 이제 사주가 나오게 되죠. 요게 이제 인쇄가 됩니다. 이제 전부 프린터가 되는데 이제 프린터 될 때는 이제 요런 형태로 프린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요. 요게 이제 자기 사주죠. 사주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천지동 합충이 여기 다 나타나 있고 공망, 용, 체질까지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떤 대운에 있고 그게 용신이 이제 시신이라는 게 용신이죠. 기신이라는 게 여기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이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다 표시 있고 2021년 월운도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스님 광고 이런 걸 이제 적을 수 있도록 요거는 언제든지 글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님이 예를 들어서 흑백으로 나는 할래 하면 흑백으로도 인쇄가 됩니다. 이런 이제 기능들이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전체를 한번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주가 아까 돼 있고, 요 부분이 5살, 15살, 25, 35, 75 돼가지고, 이제 대운이 이제 여기에, 전부 다 표시가 돼 있고, 요게 해운이죠. 해운 여기에 싹 다 표시돼 있고, 월운이 여기에 또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리면 글자들이 이제 다 바뀝니다. 대운도, 이렇게 이제 바뀌도록 하나하나 내가 어느 대운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 또 이 안에 보면 이제 살이 있죠. 신살을 요걸 딱 눌리면 이 사람은 장성천을 그 다음에 장성천을 뭐 요런 이제 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백호대살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눌리면 이제 도움말 기능이 해가지고 백호대살이 뭐다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년 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2021년이다. 2021년에 뜻 보니까 1년 운에 비견이 나타나 있어요. 예, 비견. 그러면 요 비견을 누르면 1년 운에 비견이 나타나면 뭐 저쪽 하면서 이제 도움말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새 이게 뭐야? 누르면 도움말들이 나타나고 병이 뭐야? 도움말들이 나타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밑에 뭐 살들 이런 거는 이제 스님이 다 외우실 필요 없이 이렇게 도움말들을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여기에 보면 아까 광고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용수 스님 전화번호 뭐 이제 이게 전부 요 안에 다 한번 이렇게 정해주면 아까 보기를 했죠. 네, 보기를 하면 이제 요 위에 요 윗부분하고 요 밑에 스님 광고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전화번호나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가 원국형입니다. 원국형. 요거는 저희들이 5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만 해도 뭐
큰 그거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포교에서 쓰려 그러면 이제 포교의 방편으로 쓰려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는 좀 더 기능이 이제 다 풀어진 거 업그레이드된 거 그거를 스님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장명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이제 짓고 풀이하고 이런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까 이 사람 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 뭐 만약에 뭐 가르칠 효에다가 순이 뭐 이제 뭐 눈 깜짝 일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김효순 이름 풀이에서 스님 요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초년운 설명 그다음 페이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풀이가 다 됩니다. 버튼 누르면 프린트도 다 되죠. 이렇게 똑같이 이제 프린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 요 맨 밑에 요걸 눌러보면 이제 1년 신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의 올해 운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일정한 법칙과 공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드립니다. 이제 그걸 보고 스님이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2021년 2월달부터 뭐 2022년 6월달까지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김효순 보살님의 1년 신수 설명해가지고 이제 뭐 2월달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3월달에 4월달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조심하면 좋은 날에서 이제 9일, 10일 뭐 이렇게 날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양력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날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만세력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프린트가 또 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 뭐 망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요 밑에 이게 천지동을 동, 그 다음에 천지합을 합, 천지충을 충, 천동지충을 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망을 망 해놨는데, 하루 운세를 볼 때는 이제 이게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 사주를 넣으면 이게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뜹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스님 같으면 이제 절만자를 뭐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부적 같은 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찍어주면 요날 와서 기도해라, 요날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날들이 전부 표시가 됩니다. 아까 중에 표시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같은 날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달력이 전부 이렇게 뭐 내가 3월달 걸 하면 3월달 게 다 찾아서 나옵니다. 보기로 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력이 나오죠. 이걸 또 프린트 눌리면 프린트가 다 됩니다. 그럼 1년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아니면 경명주사로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살들이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될 특히 뭐 이런 날들을 미리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이제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체질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체질 보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체질은 네 가지밖에 없죠. 목체, 화체, 금체, 수체 해가지고 네 가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화가 있으면 화체질이에요. 여기 체질 화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질 4 해가지고 화체질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화체질 여기에서 화체질 여기에서 화체질 이렇게 체질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하면 이제 김효순 보살님의 체질 설명해 가지고 당신은 화체질입니다. 뭐 여름에 태어나 가지고 저쪽 이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체질 기운 해 가지고 당신은 뭐 어떻고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체질 4개가 꼈기 때문에 이제 그거가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뭘 써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가족 들일 때는 이제 말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은 네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집에 그 어머니하고 자녀분하고 체질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체질 욕을 했다, 화를 했다, 두 번째는 욕을 했다가, 세 번째는 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비슷한 말이지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글자가 이제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번 프로그램은 이제 이 기능이 다 풀리진 걸 우리는 이제 강사용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해몽도 있네요. 만약에 꿈을 꿨는데, 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산에 산불이 났다 그리고 뭐 바다도 나왔다 그러면 여기 적습니다. 그냥 개, 산, 바다 해가지고 뭐 여기하고 관련된 꿈 그러면 요 밑에 꿈 해몽이 있습니다. 여기 한 8만 가지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산불하고 바다가 나온 꿈이 183개예요 여기를 이제 쭉 찾아보면 내하고 이제 흡사한 그런 꿈 한번 요 밑에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북극성 프로그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 운세 보는 거 그 기능이 이제 물론 이제 올해 거 보려고 그러면 첫 달을 스님이 정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를 그게 좋다 나쁘다를 스님이 판단을 해서 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딱 그 일정한 법칙으로 그래 그걸 정해 주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같은 법칙에 의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적중률이 이제 70-80% 정도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차라리 이제 스님께서 이제 돈을 조금 더 보태셔가지고 저희들 그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그리고 뭐 스님이 이제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역학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고 아까 이제 12운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년 신수를 내가 뭐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1년 신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어떻게 이제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350시간이에요 350시간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 스님께서 이제 아까 살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황사람 박사가 이제 제 와이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12시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주 풀이하는 걸 내가 좀 더 사람들보다 좀 잘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물상론이 돼가지고 사주를 이제 그림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가 50시간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시간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강의가 나오거든요. 예. 이제 요거를 모든 걸 이제 스님이 다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물상론하고 그 다음에 통변 이제 이 통변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사주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통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총 이제 26시간을 강의를 해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이제 뭐 다 그 비법들이 나온데도 관이 아니죠. 그리고 또 황사란 박사가 이제 오행 통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변을 이제 모조리 다
설명을 또 한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라리 이제 스님께서 만약에 이걸 이제 포교 방편으로 쓰신다 그러면 저희들 그 이 350시간 동영상 이제 이거를 사실은 구매하는 게 이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주풀이 사주풀이 1,000명 사주풀이 1,000명을 하나하나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왜 뭐 공무원이 되었냐, 왜 위가 약한가, 왜 뭐 저기 학교 교장이 못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 그 프로그램하고 연관해서 사주풀이를 또 하나하나 다 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거의 한 10시간 정도 강의가 또 이게 돼 있습니다. 160시간 정도가 돼 있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당면 문제라고 있습니다. 당면 문제. 그래서 이제 사주는 이제 뭐니 해도 당면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집 팔까 말까, 땅 팔까 말까, 뭐 이번에 이제 가게를 옮기려는데 할까 말까, 이게 전부 육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면 문제를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해서 풀어놨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전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왕초보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높은 수준까지 강의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식간론도 뭐 해가지고 이제 불상론 뭐 전부 요게 이제 해가지고 모조리 350시간 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스님께서 이제 조금 그 올해는 뭐 당장 배워가지고 이제 안 쓰시더라도 다음번에 많이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딱 그 350시간을 공부를 해가지고 아까 그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원국만 나오는 프로그램은 50만원, 그리고 이제 아까 1년 운세하고 이름 짓고 풀이하고 이런 걸 하면 그거는 이제 100만원, 그리고 요거 전부 다 이제 아까 그 이름 짓고 다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350시간 동영상하고 교재가 8권 있습니다. 이제 8권하고 전부 다 합한 거는 230만원 네, 저희들이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이제 대략적으로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요거 한번 보시고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여기 있네요. 여기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4800-2378. 감사합니다.